네, 여기는 인터스텔라 2호점 논산 카페 갤러리 봄 2층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미고님들이 인터스텔라 이렇게 여기서 쓰려고 만든 리플렛이라고 하던가? 리플렛입니다. 외국어 버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는 인터스텔라라는 고리들 판화 직매장이라는 것의 그 뭐라 그러지? 탄생 배경 또는 비전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저와 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은 시작은 인터스텔라라는 이 판화 직매장을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뽑았는데 제가 질문을 다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몇 가지예요, 질문이? 질문은 네 가지 5가지. 네 가지 안에 이제 수많은 네. 막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3000% 빠지다가 이렇게 막 가지 치다가 난리 날 거예요. 얘기 하다 끊기 보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난리 날 텐데. 그럼 일단 질문 던지면 제가 얘기 나갈게요. 네. 일단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인터스텔라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별과 별 사이, 그러니까 성간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터스텔라는 별과 별 사이, 그러니까 태양계와 태양계 사이 또는 은하와 은하 사이라는 의미가 이제 인터스텔라인데 이제 되게 천문학적으로는 좀 적막한 곳이죠. A별에서 B별까지 가는 공간이 인터스텔라니까 천문학적으로는.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인터스텔라는 내 영혼의 별에서 상대방 영혼의 별까지 가는 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통에 대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여행은 너무나 힘든 문제지만 인터스텔라를 인문학적으로 나도 별이고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이 각자의 별이고 영혼이라고 따졌을 때 인터스텔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영혼과 영혼의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순간이동할 수도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삶의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정체성? 뭐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영원히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소통의 공간으로서 인터스텔라라는 이름이 좋았고 다행히 상표 등록을 할 때,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할때 전시장은 안돼 있더라고요. 그게 42류인가 뭐 그래서 한 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아마 판매까지 할수 있고 근데 판매는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각자 개인 법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판매는 하나 판매야. 그런데 인터스텔라라는 전시장을 꾸릴 수 있는 특허권은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같이 이제 아미고님들랑 공유하는 것이고. 아무튼 직접적인 인터스텔라에 대한 설명은 일단 그 상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인터스텔라에 대한 이 아이디어, 이 직판점을 전국에다 직판점. 뿌려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구상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아주 예전에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미래 사회가 이제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건좀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과거에 제가 금과 은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에 금이 굉장히 귀한데 우리가 이제 그 화폐 역사에서 보면 금은 은행 이렇게 금고에 보관돼 있고 금을 보관해 하고 있다라는 증서가 달러가 됐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도 동양에서도 은전과 은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고 물론 예전에 로마 이런 데 보면은 성경에도 나오는 그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고 그때 나오는 금화가 있긴 하죠. 그 금화가 있긴 한데 금은 희소성이 있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이 화폐로서 유통된다면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겠죠. 요즘에는 그 가정집 터는 도둑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컴퓨터도 그렇게 별로 안 비싸고 이렇게 귀중품을 이렇게 안 가지고 다니고 또 지갑을 털어봐야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좀 압축하자면 제 진품 그림의 가치가 너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대중들이 쉽게 만나지 못할 정도로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가치가. 그렇다면은 그 높은 가치는 진품의 가치는 마치 금처럼 어떤 소장소에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뭐 방탄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그 수장고를 공개하기도 하니까. 이번에 하나은행 수장고를 공개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하나은행에서 그림 신탁을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 그림을 대신 보관해주고 대신 이렇게 당신 그림을 활용을 해서 보관도 해주고 판화도 만들어주고 담보대출도 해주고 다 해줄게 이거거든요. 하나은행이 굉장히 일찍 그림 미술품 담보대출을 우리나라에서 1호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신탁 회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은행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하나은행은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그렇게 신탁을 하고 그걸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그림 소유주한테 주고 하는 걸 하고 있지만 저는 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은행처럼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행 같은 곳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인터스텔라가 판화 전시장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지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치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증권거래소나 코인거래소처럼 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인터스텔라 판화 직판장이, 직마장이 처음에는 뭐 약간 그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연결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건 이 다음 질문에서 또 아마 그 커넥팅 닷 연결점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럼 거기까지 이 다음 질문이 혹시 뭐죠? 네? 이 다음 질문 혹시 뭐죠? 거의 다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인터스텔라의 네. 역할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 미래 비전 그리고 네네. 최종적으로는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참가자들이나 이제 감상자들에게 네. 화가님께서 마지막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메시지.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도 지금 좀 이야기를 하셨고 미래 비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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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할도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증권거래소나 코인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만질 수가 없는 거래소잖아요. 근데 판화거래소라는 것은 실물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작가의 그림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의 공간이 되는 건데 이제 뭐 좀 지나치게 수익이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얘기한 것 같으나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 인터스텔라라는 판화 직매장이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시점으로 다시 첫 번째 질문 인터스텔라는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최초의 그 배경 설명을 다시 이제 좀 해보자면은 거시적으로는 문명의 변화가 분명히 한번 올 것이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 학자가 인류의 80%는 생업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거를 거의 불과 한 3, 4일 전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너무 반가웠는데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기사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 라는 약간 부정적인 관점, 즉 지금까지 산업사회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정상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는 기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3일 전에 나온 그 기사는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돈을 벌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건 제가 예전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했던 강의의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호모 루덴스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근데 그 루덴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마다 노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A가 노는 방식이 B가 봤을 때는 너무 지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야 쟤는 왜 저렇게 학구적으로 놀아?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너무 진지하게 논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노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수학 문제 푸는 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면 한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저 있다고 봐요. 그게 그 사람도 유희인 거예요. 그 사람이. 호모 루덴스의 범위를 너무 막 여행 다니고 이렇게만 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사냥도 학문도 과학 연구도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당연히 호모 루덴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활동의 거의 99.9%는 호모 루덴스였다라고 저는 그런 관점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생업에 사람들이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그걸 실업이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수입이 보존이 안 되니까 줄어들 거니까 힘들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 전 세계 이 자본주의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여기 이제 헤르만 헤세의 유디얼주의에서 나온 것처럼 서문에 보면은 이때 정신적인 연구에 몸을 바치고자 한 젊은 사람들은 이미 대학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정말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호모 루덴스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죠. 내가 처자식 때문에 내가 청소년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죠? 그런 시대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사람들은 호모 루덴스, 그 유희, 우리가 즐기는 것에 대해서 종류를 나눌 것이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논다, A 학점으로 잘 논다, B 학점으로 얘기하면 비유가 그런데, 너무 잘 논다, 대충 잘 논다, 뭐 이런 등급 같은 게 또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그게 저절로 그렇게 또 느껴져요. 우리가 화가가 되려고 예를 들어서 화실을 다니고 우리가 취미생들을 가르쳐 보면 아무래도 각기 개성은 있는데 그래도 약간 수준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쪽 취미 활동을 점점 깊어지는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 느낄 거야. 아마 그 해본 사람들은 느낄 건데. 그런 것이 굉장한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품을 하나 만드는데 그 구도의 뭐 3요소 변화통일 균형이라든가 조화, 그런 조화롭게 돼서 그것이 정말 아름다움에 이르는 뭐 이런 것이 지금은 별로 유명해져야만 인정이 되고 이러는데, 미래 사회는 이 감시관들이 사람들이 다 생기게 돼요. 왜냐면 생업으로도 해방됐으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더 중간 살짝 건너뛰다 보면은 사람들의 그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수준 자체가 자본주의, 인공지능 로봇이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 이후의 시대가 되면은 한 1000배만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시관이 생기는 거고, 그 심미안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설이 헤르만 헤세의 유디얼주의라는 책이라는 거죠. 이 소설과 이 책,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2200년대에 어떤 유토피아로 설정된 어떤 도시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2200년대에 참 그런 도시가 있었지. 그때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걸 쓴 사람이 24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상의 인물들이지. 예.
2400년대. 그런데 2200년대가 아니라 2050년에 올 것 같은 거예요. 즉 이 헤르만 헤세가 2200년대에 어떤 그 유토피아라고 설정한 어떤 그 도시의 그 사람들의 삶이 책 제목 자체가 유희가 들어가잖아요. 유희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근데 거기는 약간 화가 갖고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 것 같은 이제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모든 철학과 정신문화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평행우주론을 제 그림이 담는 그런 어떤 존재가 나와요. 그 존재가 그 정신적인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그 유토피아 사회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 책에.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인공지능까지는 이 책에서 예언하지도 않았고 또 이제 우리가 줄베른 하면은 미래 문명을 100년 전에 미리 막 잠수함까지 해저 이말리 막 이런 책을 통해서 미래의 과학 문명을 예언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그 줄베른이잖아요. 줄베른. 줄베른이 그 미래의 기술 문명을 미리 100년 전에 봤다면 헤르만 헤세는 100년 전에 미래 그 사회의 정신 문명을 봤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줄베른과 헤르만 헤세 이렇게. 근데 그것이 합쳐지는 때가 오는데 그 합쳐지는 때가 왔을 때 수많은 유희 중에서 지금 상류층 비교적 상류층들이 즐기고 있는 미술품을 즐기는 문화가 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세계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그 영화 배우 중에 뭐 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 누가 있죠?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라던가 또 케빈 코스터는 옛날에 좋아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서방이라고 그래갖고 한국인 여자랑 결혼한 그 배우도 있었는데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 남자 있어요. 아무튼 그런 영화 배우들이 오면은 막 대중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중에게 이제 그 행복이 개발되고 그 즈음인 것 같은데 상대성 이론 이런 게 막 알려지고 하면서 거의 스타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카소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다 알려져 가지고 어디 공항에 나타나면 와 무슨 화가가 나타났다 이런 적 없었잖아요. 이런 적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왜 그런 시대가 오냐면은 그림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대중화 된다는 것이죠. 보면 너도나도 뭐 그것이 공예가 됐든 도자기를 만들 뭘 하든 일단 유의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을 때 얼마나 대중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80%가 생업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던져졌다고 생각해 봐요. 24시간이 뭘 하면 살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깊이 있는 것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고급 유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헤르만 헤세는 2200년으로 사실 2200년보다 더 늦게 상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도시만 그렇게 했다, 유토피아처럼 꾸몄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헤르만 헤세의 이 소설의 그 예언보다 한 200년이 빨리 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300년대나 있을 법한 전 지구가 그렇게 돼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2050년쯤 돼버리면. 물론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 지구의 곳곳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그런 현상이 고급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철학이라든가 학문의 정수가 들어간 그림을 그리는 그런 존재의 인기나 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마치 이 소설에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듯이. 그리고 전부터도 아마 이런 얘기를 제 강의에서 했었으니까, 강의할 때마다. 그게 일자리 시대가, 놀자리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든지 막 이제 각자 취미 생활하고 즐기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아,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상류층들이 왜 미술품을 즐기는가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들 굉장히 대다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좀 길어졌는데, 인터스텔라라는 공간은 이 단순하게 판화를 사고파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건 너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치 주식 거래를 하듯이 이 판화와 관련된 어떤, 이건 1차 저작물이지만, 그러니까 원화 1차, 2차, 1.5차 저작물, 2차 저작물, 2.5차, 3차, 3.5차, 4차, 4.5차,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단지 지금 이 뒤에 있는 원화하고 판화 정도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NFT를 포함해서 무수한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유의하는 인간들이 많아졌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것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기축통화가 그림을 기반으로 한 시대가 와버릴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이 상상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지금 마치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 뭔가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걸 비약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단계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인터스텔라는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기겠지만은 일단 국내에서부터 먼저 생기는 이 인터스텔라가 은행의 일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시장뿐만이 아니라 무슨 주식거래소나 코인거래소 같은 온라인도 있겠지만 뭐 온라인 인터스텔라 2호점도 따로 있을 거고 인터스텔라 1호점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온라인도 있겠지만은 사람들 직접 와서 오프라인으로 즐기고 소통하고 서로가 교류하는 네,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 공간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봅니다. 좀 너무 장황하긴 했는데 일단 질문은 다 끝난 거죠? 네, 일단 인터스텔라랑 관련된 거는 지금 몸도 좀 푸시고